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학원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챕터 5강의 부동산의 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의 용법은 기초에는 없고 기본에만 있던 걸 가져온 겁니다. 자, 이유 판단의 근거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must 무슨 뜻이죠, 여러분? must.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맹이 뭐뭐일지도 모른다. cannot 뭐뭐일 리가 없다. 근데 여러분, 이제 뜻이 하나 더 생겼어요. 이 must 다음에 일반 동사가 아닌 이렇게 비동사가 오면 뜻이 달라져요. 비동사가 왔죠? 이렇게? 비동사, 이렇게? 비동사. 그러니까 일반 동사가 오면 원래 우리가 배웠던 원래의 뜻. 그러나 비동사가 오면 추측의 뜻으로 변합니다. 다시요. 뭐뭐 해야만 한다는데 이렇게 비가 왔으니까 뭐뭐임이 틀렸다. 자, 뭐뭐일지도 모른다는데 이렇게 비가 왔으니까 뭐뭐일지도 모른다. 아, 이거 원래 이건 같네요. 메인은 뭐뭐 해도 좋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근데 이제 비동사가 나오면 뭐뭐일지도 모른다. cannot. 뭐뭐 할 수 없다. 비동사가 오면 뭐뭐일 리가 없다. 이런 추측의 뜻이 생겼습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예문 봅니다. 자, 그는 비동사가 왔잖아. 추측이야. 바보임에 틀림없다. 자, full은 바보입니다. to believe. 믿는 걸 보니. such는 그러한입니다. 그러한 것을. 자, 2번 갑니다. 그는 cannot be 뭐뭐일 리가 없다. 신사일 리가 없다. 하는 것을 보니 그러한 나쁜 것. 자, 두 번째 여러분, 결과용법이에요. 결과형. 자, 주로 동사가 live, grew up. 자, live나 grow up 뒤에. 그 다음에 이 only to 동사가 여러분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엄청나게 잘 나와요. only to 동사. 뭐뭐에서 뭐뭐 하다. 자, 이 두 개하고 이 only to 이 세 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개는 잘 안 나온다니까. 근데 뭐가 나온다고? 이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이 쇠가 빠지게 나오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바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동사를 어떻게 뭐뭐해서 자라서 유명한 가수가 되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이 동사를 어떻게 했다? 뭐뭐해서 라고 해석을 했네요. 뭐뭐해서. 다시요. 두 번째. 자, 나의 할아버지 그리고 나의 할머니. both A and B죠. A, B 둘 다. 살아서 70살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엄청나게 중요한 문장이 드디어 나왔네요. 자, 여기 나온 오픈드 동사를 뭐요? 뭐뭐 해서 또는 뭐뭐 했지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바로 해석합니다. 그녀는 열어서 그 문을 단지 발견했다. 오니 해석 안 해도 돼요. 발견했다. 그녀가 자고 있는 것을 침대에서. 이런 식으로요. 됐나요? 이거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예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한번 예문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사대에 나오는 투부정사 뭔말 이게 기초편에서 우리가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왜 넣어놨냐? 이게 자주 안 나와요. 아니요. 자주 나와요. 근데 학생들이 볼 기회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중학교든 고등학교 모의고사에서는 엄청나게 잘 나오는데 중학교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독해책에 그렇게 자주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띵바리 원디에 나오는 투부정사 어떻게 뭐뭐할 뭐뭐할 수 있는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 이런 추상명사 뒤에 주로 이런 추상명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뭐뭐할 뭐뭐할 수 있는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문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어라. 있다. 많은 학생들이 풀 그 문제를 또는 풀 수 있는 그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디어 뼈가리 능력을 살 혼자서 연습이 필요하겠죠. 여러분이 1페이지입니다. 그럼 금방 이 앞에서 배웠던 거요. 이 네 개요. 아, 네 개에다 비투용법도 하나 첨가했네요. 여러분이 비동사 대 투부정사 나오면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하는 것이다. 이걸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합니다. The architect. 아키텍트는 여러분 건축가입니다. vehicle은 차량이고요. 그 건축가. 그 다음에 여러분 동사일까요 이거요? 이거 동사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동사 아닙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뒤에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전치사가 나왔어요. 이렇게 전치사가. 그러면 이것은 동사가 아니라 PP야. 만약에 전치사가 아니라 바로 명사가 나왔으면 이건 동사거든요. 다시요. 동사일까요? PP일까요? 뒤에 전치사가 나왔다. 그럼 PP다. 그럼 동사는 당연히 뭘까요? 이거 보이잖아요. Maybe, 뭐뭐일지도 모른다. 여러분, 자, Maybe, 뭐뭐일지도 모른다. Cannot be, 무슨 뜻이라고?
뭐뭐일리가 없다. Must be 무슨 뜻? 뭐뭐이면 틀림없다. 해석 다시 합니다. 그 건축가 존경되어진 우리의 의해서. 이거 동사잖아. 부유할지도 모른다. To buy 사는 것을 보니 뭐뭐 하는 것을 보니 사는 것을 보니 비싼 차량을 그의 아빠를 위하여. 아유, 저도 다음에 아들 또는 딸이 차나 이렇게 좋은 차나 비싼 차면 더 좋고요. 하나 사줬으면 감동의 눈물을 흘릴 것 같습니다. 제 꿈이 감동의 눈물을 흘려보고 죽는 겁니다. 과연 이루어질지 사뭇 궁금합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이 honest man, 그 정직한 남자는 자, 명사 뒤에 ing 뭐뭐 하고 있느니 일하고 있는 at the bank, 은행에서 was surprised, 놀랍다. 여러분 이게 감정을 나타내는 형사 뒤에 뭐뭐 해서 이런 뜻이에요. 들어서 such 그러한 놀라운 뉴스를. 3번 갑니다. Either A or B입니다. 여러분. Either A or B. Either A, B 둘 중에 하나. 그 부유한 남자 그리고 여자. In front of the 자, 명사대 전명구 어려워대 있는 이런 뜻이죠. In front of the post office 우체국의 앞에 있는 기뻤다. 뒤에 나온 to 뭐뭐 해서 감정을 나타내는 형사니까 수집해서 오래된 우표를. 4번입니다. The handsome man, 그 잘생긴 남자는 must be, 뭐뭐이면 틀림없다. Good, 착함이 틀림없다. 에이, 여러분, 영어로 용한 의사, 에이, 어떻게 할까요? 그 쓰면 돼요. Good doctor, 이런 식으로요. 에이, 자, 착함이 틀림없다. 도와주는 것을 보니, 그 가난한 사람들을 고아원에 있는. 5번 갑니다. The instructor, 인스트럭터 많이 했잖아, 우리 기초에서요. 강사입니다. In the school, 그 학교에 있는. intelligent. 여러분, enough to 기억나세요? enough to 기억납니까? 여러분, 해서 어떻게 되죠? 충분히 뭐뭐하다, 뭐뭐할 정도로. 자, enough to의 친구가 to죠? to 해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to 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하죠. 자, 5번 해석합니다. 그 강사는 학교에 있는 충분히 똑똑하다. 가르칠 정도로 학생들에게 영어를 그런데 문법만 가르친다라는 거. 문법 가르치면 안 된다. 해석부터 먼저 하고 문법 가르쳐야 된다. 다음 6번 갑니다. 그 가수는 한 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 이때 나오는 러브드요. 이때 나온 러브드 여러분 뭘까요? 이거 PP까요? 동사까요? PP까요? 동사까요? 얼른 말해봐. PP예요, 동사예요, 여러분. 말해봐요. 뒤에 뭐가 있어? by라는 뭐가 있다? 전치사가 있다. 그럼 뭐가 된다? PP가 된다. 전치사가 나오면. 알겠죠? 이때 나오는 리브드가 동사입니다. 해석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 가수 사랑받아진 by all the people 모든 사람에 의해. 항상 우리가 끊을 때는 여러분 동사 앞뒤로 이렇게 끊는다고 그랬죠. 살아서 해석 어떻게 한다? 살아서 행복하게 되었다 또는 행복하게 살았다 뭐 이래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7번 갑니다. 그 소년 그 빵집 건너편에 있는 동사를 통해 끊어야 되겠죠. 바보임이 틀림없다. Must be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때 나오는 to에서 어떻게 한다? 뭐뭐한 걸 보니 믿는 걸 보니 such a foolish thing. 그렇게 foolish 바보의 형사입니다. 어리석은 것에. 자, 8번 그 선생님은 그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도 바보임이 부유함이 틀림없다. 충분히 사는 것을 보니 구입하는 것을 보니 새로운 비싼 차를 이래도 되고 enough to로 연결이 되었고 충분히 부유함이 틀림없다 살 정도로 새로운 비싼 차를 이래도 되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자, 이 페이지죠.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은 ran 달려갔습니다. 전치사 앞에서 끊어야 되겠죠. to the station 역까지 이런 뜻이. 아, 근데 뭐가 있다 여기에? 뭐가 있다 이렇게 only to가 있다. 그럼 only to가 있으면 해서 어떻게 한다? 동사를 뭐뭐 해서 또는 뭐뭐 했지만이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죠. 이것을요. 자, 해석 다시 해볼까요? 많은 친구들은 달려가서 그 역으로 발견했다. 뭘? 대저리아를 발견했다. 그 train이 was leaving 떠나고 있는 것을. 한 번 더요. 많은 친구들은 달려가서 역으로 발견했다. 기차가
떠나가고 있는 것. 했지만으로 해도 되겠죠. 많은 친구들은 달려갔지만 그 역으로 발견했다. 그 트레인이 떠나고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2번으로 갑니다. 자, 우리 1번하고 여러분, 1-2라고 여러분 똑같아요. 차이점이 뭘까요? 요것만 기껏 들어갔네. 이렇게 이게 삽입구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 사랑하는 여행하는 것을 All of the world, 전 세계를 달려가서 역으로 발견했다. 그 기차가 떠나고 있는 것을. 자, the lady, 그 숙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기에 나오는 이거 undid예요. undid. 동사예요, pp예요? 빨리 말해봐요, 여러분. 이거 undid예요. 동사일까요, 여러분? pp일까요? 이제 알아야죠. 당연히 pp죠. 왜? 왜? 뒤에 얘기 나온 in이라는 전치사가 있으니까. 그럼 동사가 뭐예요? 당연히 needs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숙녀. 부상 당한. In the car accident. 차 사고에서 need. 필요합니다. Some places. 약간의 장소가. 어떤 장소냐. 명사 뒤에 to 부정사. 뭐뭐 할 수 있는. 머무를 수 in. 3번입니다. 그 남자. 명사 대 ing, 뭔마 하고 있는 ing 동사가 아니다. 가르치고 있는 우리에게 영어를. B2형법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B2. B2 해석 어떻게 해요, 여러분? 뭔마 할 것이다, 뭔마 하는 것이다. 근데 뭐요? 더맨이 뭐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면 will로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뭘로? will로요. 그 남자 가르치고 있는 우리에게 영어를 사줄 것이다. 나에게 사람 사물, 뭔마에게 뭔마서 나에게 흥미로운 뭐? 책을. 4번 갑니다. The bookcases요. 그 책장, 명사 뒤에 ing에 뭐뭐 하고 있는 놓여 있는 out of the house. 그 집 바깥에. 아가 동사죠. 이게 동사죠. 무겁습니다. 자, 일반 용사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 뭐뭐 하기에 무겁습니다. 옮기기에 into the room. 그 방 안으로 혼자서. 자, to 부정사 앞에 나오는 for plus of plus 명사. 해서 어떻게 한다? 늙은 이가 그 허약한 소년이 옮기기에, 꼬이네요. 그 허약한 소년이 옮기기에 그 방 안으로 혼자서. 6번 갑니다. The ugly actress. 그 못생긴 여배우는. 여러분, 사람은 누워있지만 사물은 놓여있는 거죠. 이렇게 누워있는 on the bed, 침대. Maybe 또 나왔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여러분, cannot be 무슨 뜻이라고? cannot be. 뭐뭐일 리가 없다. must be 무슨 뜻? 뭐뭐임에 틀림없다. 알아야 돼요. 자, maybe very intelligent요. 매우 똑똑할지도 모른다. 이해하는 것을 보니 그것을 quickly, 빨리. 자, 6번 갑니다. 그 소년, 명사대하에 이제 뭐뭐 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영어를 in public space요. 공공장소에서 must be a fool. 바보임에 틀림없다. 믿는 것을 보니 such, 그러한 것. 여러분, 오늘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cannot be, maybe, must be, 그 다음에 only 투부정사. 근데 중학교 과정에서 only 투부정사는 잘 안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엄청나게 잘 나온다니까 꼭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요. 반복, 여러분, 반복. 연습요. 그죠?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즐거운 주말이 되시기 바랍니다.